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코미디 알아보겠습니다. 코미디 하기 전에 우리 소시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소시지였죠? 왜요? 왜 소세지가 아니었죠? 소시가 부른 노래, 소녀시대 소시가 부른 노래가 뭐였죠?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. 그 소시 따라온 거 메시도 따라 했었죠? 메시도 메시지 아니었죠? 메시지죠? 메시지. 메시도 지지지를 따라 불렀어요. 그래서 다 이 발음이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코메디도 아니, 코미디로 연관성이 있죠? 이렇게 연관이 되고, 이렇게 연관이 되고, 이렇게 되고, 이게 삼각함수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안녕!